예전의 장날은 지역의 한 축제로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도심에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속 민속 오일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소소한 동네 마실 이번 시간에는 일산 민속 오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일산시장 인근의 자판이 인도와 골목까지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길이만 1km 남짓, 100년 전통답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날이 서면 인도를 사이에 두고 300여 개 자판이 펼쳐집니다. 품목도 다양합니다. 민속 오일장의 단골 손님인 뻥튀기는 기본, 신선한 과일과 먹거리 등 도심 소비자들의 입맛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인들끼리 그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 물건이 좀 저렴하고요. 아직까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요. 이다 여기다 이렇게 새벽부터 작업해가지고 물건도 좀 싱싱하고요. 일산 민속 오일장에 오면 장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5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칼을 갈아주는 어르신. 장날에만 만날 수 있기에 서울 등지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37살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85이니 오래됐죠. 서울서도 와요. 저 마포에, 김포에서도 오고.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국수 공장도 시선을 끕니다. 일산시장 안쪽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가게로 자연 건조를 고집하고 있는데 국수 종류만 1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냥 하루에 바로 말려서 바로 나오고 막 이런 거의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 보통 날씨에 따라 많이 좌우가 돼요. 습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갖고 2, 3일씩 말리는 게 기본이에요, 보통. 그래서 시중에서 나오는 국수들하고는 맛 자체가 틀려요. 건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일산장은 1905년 경의선 철도 개통 즈음 등장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심 속에서 전통 오일장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일산 민속 오일장은 매달 3일과 8일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범입니다.